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넷에 올라온 그 글을 소개를 하는데, 나노 플라스틱이 너무 골치가 아프죠. 앞으로 플라스틱이 뭐 이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있고, 새의 뱃속에 들어있고, 이제 인간의 뱃속에도 플라스틱이, 그죠. 굉장히 아주 위험할 정도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노 플라스틱 98%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디자이너 용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입자를 동동 띄워가지고 샥 긁어내는 거예요. 자, 98%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물속의 나노 플라스틱 98% 제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나노 플라스틱이 심혈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되어서 전 세계 여러 군데에 막다 쌓이고 있어요. 나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시급했다. 누가 한 거냐면 미주리 대학교에서 개발한 겁니다. 미주리 대학교 연구팀이 물속의 나노 플라스틱을 98% 이상 제거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예, 이거 이끈 사람은 피유니 이슈타워 박사예요. 나노 플라스틱을 수생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입에 인간까지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연 성분으로 만든 발수성 용매를 이용하여 나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 용매는 물 위에 떠 있다가 물과 섞인 후에 다시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노 플라스틱을 흡착해서 물 위로 팍 끌어올려요. 표면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희한하죠? 물속에 있다가 물하고 섞여서 물속에 있는 나노 플라스틱을 흡착, 그죠? 탁 묻혀가지고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실험실에서 피펫을 이용해서 나노 플라스틱이 가득한 용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캐리 베이커 교수는 소량의 용매로 대량의 물에서 플라스틱 입자를 흡착할 수 있다며, 향후 연구에서는 용매의 최대 용량을 측정하고 용매를 재활용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미주리대학교 연구팀이 혁신적인 액체 기반 솔루션을 만들어서 98% 플라스틱 제거한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연구팀이 담수뿐만 아니라 염수에서도까지, 바닷물에서도, 그죠? 일반, 그죠? 우리 민물, 바닷물, 양쪽에서 플라스틱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 호수나 바다와 같은 큰 수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아, 놀랍네요, 그죠? 이제 이것만 잘 개발이 되어도 우리가 플라스틱의 오염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요. 미주리 대학교 연구팀 물속 나노 플라스틱 98% 제거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뭐냐 하면 천연 성분의 발수성 용매인데, 물에 섞여 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노 플라스틱을 흡착해가지고 빨아올려요. 그래서 물 위에 동동 뜨게 하는 거죠. 소량의 용매로 대량의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용량 증대할 수 있고요. 재활용할 수도 있고, 담수, 염수 모두에 적합해서 호수나 바다에서, 그죠? 플라스틱 제거 가능해요. 나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 정수 기술 개발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미주리 팀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천연 성분이다. 효율성이 높다. 담수, 염수 다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장점을 쭉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물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그죠? 물 위에 동동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가열해서 띄우는 방법. 이게 물 위에 동동 뜨게 하는 겁니다. 물 위에 동동 뜨게 해서 손쉽게 플라스틱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물속에 이 솔루션을 집어넣었더니, 그죠? 액체 솔루션을 집어넣었더니 노랗게 여기 위에 동동 뜨는 게 이게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이렇게 위에다가 끌어올려요.
이런 정도로 손쉽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요거는 미주리 대학교의 나노 재료 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최근 졸업 비유니 이시타위가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좋은 방법이죠. 솔루션으로 약간 물을 타서 그죠 바닷가에 바다에다가 뿌려놓으면은 요놈의 플라스틱이 봉봉 다 뜨는 거예요. 무리로 그러면 샥 제거하는 게 쉽죠. 요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물에서 나노 플라스틱 98% 제거하는 방법 솔루션. 이게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